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주말입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부터는 주말 아침 스탁필드라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월요일 시장은 주말을 또 끼고 시작이 되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에서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거 하나만은 꼭 약속드릴게요. 스탁필드에서 주말 누구보다 발빠르게 다음 주 시장 어떤 또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지 어떤 종목으로 수익낼 수 있을지 저희가 제일 발빠르게 챙겨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와 이 주말 아침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꼭 함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반 마감된 뉴욕 증시 우선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짓습니다. 모든 지표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 주들도 시들시들한 상황입니다. 금요일장도 워낙 국내 증시 부진하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시각입니다. 저희가 스탁필드에서 베테랑 중 베테랑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을 바라보는 눈 키워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일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또 스탁필드라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주말 아침 힘차게 네. 문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분들께 기분 좋게 인사부터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마음 편한 매매 함께합니다. 조성일 전문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19년 차 증권사와 자문사에서 업력을 쌓으면서 최근에 이제 이데일리 방송국에 출연하면서 많은 분들께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12월 말부터 출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동안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성과의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같이 시장이 지수는 오르지만 상당히 내부적으로 섹터 순환매가 빠르고 대응하기 어려운 이런 시장 국면 또 오늘 또 새벽에 미국 증시도 좀 빠지고요. 이렇게 어려운 국면 때는 더더욱더 경험 많고 성공 스토리가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런 전문가의 조언을 옆에서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오늘도 중요한 말씀들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꼭 집중해 주시고 방송에서 드린 말씀 이외에도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 꼭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증권사와 자문사에서 20년 가까이 이제 일을 하셨던 조성일 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또 많은 또 시청자분들과 만나기 위해서 방송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전문가님이 누구보다 시장을 보는 눈 확실한 분들인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꼭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오늘 방송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오늘 일단은 오늘 시장 말씀이시죠? 오늘 내용들. 오늘 어떤 네. 방송에서 내용들 알려주실지. 우선은 지금 시장이 최근에 계속 한 주 동안 내내 좀 횡보된 흐름이었고 그쵸? 미국 증시도 빠졌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도 FOMC도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눈들 또 전략들을 말씀드리고 당장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또 3월 말, 4월 달에 또 어떤 섹터들을 제대로 공략을 해서 우리가 수익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 해답들을 오늘 네. 좀 깔끔하게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네. 제가 최근에 몇 개월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수익을 내왔던 스토리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매우 중요한 저의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제 큰형님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미있는 네. 이름이죠. 큰형님 이 기법이 왜 이 기법을 다음 주에도 적용을 해서 수익될 줄 알아야 하며 또 세부적으로 어떤 그런 조건들이 있는지 스타일이 있는지 그 부분도 오늘 좀 명쾌하게 말씀드릴게요. 방송 한번 들어보시면 네. 와 나도 정말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조성현 전문가의 큰형님 기법과 함께해서 한다면 시장에서 자신감 얻을 수 있다. 그 부분 아마 보이실 겁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조성현 전문가님 오늘 이렇게 한번 방송 준비하셨다고 해요. 시장 저희 바라볼 거고요. 어떤 이슈 바라봐야 하는지도 체크 도와드릴 거고 전문가님만의 최근 시장에서 너무 핫한 기법입니다. 큰형님 기법 어떤 기법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최근 시장 좀 어렵잖아요. 금요일장도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공략해볼 만한 공략주를 두 종목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시장 한번 볼까요? 네. 금요일장 우선 코스피가 거의 2% 빠졌고 다음 네. 주 어떻게 흘러갈까요? 우선은 다음 주 월요일도 장 초반 때는 조금 밀리겠지만 그래도 저는 전략 후 강의 흐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준비한 내용들 말씀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어제 금요일날 마감 때의 코스피와 코스닥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지수는 많은 분들께서 지금 체감적으로 매매가 제일 어렵다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봤을 때 지수는 큰 상승을 보이고 있죠. 2월달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또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제가 보는 차트에서는 분홍색 굵은 선이 생명선인 21선 라인인데 둘 다 21선 라인을 깨지 않고서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라보는 지수 환경은 좋은데 좀 어려운 장입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마다 사실 되게 이제 투자 잘 하지 않는 건설이나 뭐 아니면 금융 종목들이나 뭐 지주사 등등이나 이렇게 시가총액에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이제 저PBR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1월 달부터 내내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련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해오는데 그런 종목 때문에 수급이 순간적으로 메이저 수급들이 쏠리면서 자꾸 이렇게 수급에 대해서 교란에 대한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한 밸류업 프로그램 종목들로 종목이 수급이 모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자금들에 대한 수요는 많지 않은데 내부에 있는 한정된 자금 내에서 수급 쏠림이 심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지수는 오르고 있지만 제가 좀 중요해 보는 것이 이제 ADR 지표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지수에서 종목들에 대해서 상황을 봤을 때 지금이 과매도권이냐 과매수권이냐 그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지표 중에 하나가 ADR인데 지수는 많이 올라 있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양 시장 모두 ADR 지표는 현재 과매도권, 그러니까 너무나 극심한 지금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 80이라는 지수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둘 다 70포인트 조금 초반 부분에 와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에서 우리가 어려운 것은 당연한 거예요. 빠진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 그만큼 쏠림도 너무 강하고 섹터 간의 순환매가 하루에도 세 번, 네 번 이루어질 만큼 정말 어려운 시장인데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요. 이런 흐름이 사실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공산은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더 혼자서 매매하실 때 뭐 잘 하신다고 한다면 그렇다고만 뭐 혼자 하면 되겠지만 혼자 매매하실 때 좋은 전략도 좀 많이 부재하고 또 내가 투자할 때마다 계속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또 그리고 정말 나도 돈 벌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 만약에 시장이 또 많이 흔들리거나 해버리면 난 또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은 바로 지금 제 조성현 전문가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매일마다 실시간으로 해당하는 큰 전략들을 가이드를 드리니까요. 그 부분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시장의 다음 주에 조금 약세를 보이든 또 반등 나오든 각 국면에 다 알맞는 전략들을 바로바로 제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 선물을 꼭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에 시장을 움직였던 중요한 이슈를 한 네 가지를 뽑아봤어요. 첫 번째로는 일단 미국 증시도 많이 조금 이제 횡보를 하고 좀 떨어졌죠. CPI에 이어서 최근 나왔던 생산자 물가지수, PPI까지도 예상치보다 좀 상회하면서 야, 이러면 계속적으로 연준과 미국 경제가 3%대의 인플레이션을 잡는 부분이 이게 좀 어려운 거 아니냐. 3%가 얘네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또 우려감이 이번 주에 좀 팽배하면서 다음 주에 있을 이제 미국 FOMC 때 당연히 뭐 금리 동결이지만 이때에 나올 점도표 향후에 6개월, 1년, 2년 뒤에 금리를 예상할 수 있는 연준 의원들이 점을 찍는 점도표 이 부분에서 지금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 때문에 미 증시 좀 빠진 부분도 있어요. 우리 증시도 어제 빠졌고 미국도 좀 빠졌지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도 오늘 새벽 나온 내용까지 반영해도 지금 6월 달에 FOMC 때 금리 인하할 확률이 약 58%. 또 다음에 있는 7월 달 FOMC 때 인하할 확률이 75% 한다면 저는 지금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 아십니까? 작년 12월에요. 작년 12월 때에 올해를 전망했던 부분이 야, 2024년에는 금리를 6번 내리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 1월 달의 전망도 올해는 금리를 5번 내리지 않을까? 그걸 기대쳤는데 점점 더 줄어들면서 지금은 올해에 금리를 3번 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좀 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미국 증시는 큰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큰 동의는 어차피 올해 금리 인하는 합니다. 근데 그게 4번이냐, 3번이냐, 2번이냐도 물론 중요한데 어쨌든 드디어 금리를 인하하는 기조는 맞고요. 더 나아가서 시장을 올리는 힘은 AI와 반도체 섹터가 이끄는 큰 성장 섹터의 그런 이익을 증명하는 그런 부분들, 강한 펀더멘탈, AI 성장의 끝없는 그런 흐름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기조가 끝나지 않았다.
정말로 지금도 이제 시작이다. 이 부분 때문에 잠시 다음 주에도 FOMC 관련해서 조금 흔들릴 수 있겠지만 이럴 때가 우리가 한 번 더 성장 섹터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에서 큰 그림을 알았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전략을 봐야 될지 여전히 어려우신 분들은요. 역시나 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그분들께만 제가 한정돼서 그분들께만 저의 19년 투자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 자 조선 3사가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조선과 해양 쪽 분야에서도 다툴 것 같아요. 미국이 압박을 하면서 반사 수혜를 K조선이 받으면서 다시 한번 K조선의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마련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한 지금 AI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많은 전력들을 소모를 원하는데 수요가 원하는데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도 쉽지 않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특히 북미 쪽, 유럽 쪽, 한국 쪽 통틀어서 중국도 그렇고 신규 원전을 더 지원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 정부도 해당하는 그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엔비디아 GTC 있죠. 이때 젠슨 황 CEO가 키노트 스피커로 기조연설을 하게 되고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하면서 HBM과 CXL 관련한 모멘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때 다음 주에도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을 봐야 되고 이미 얼마 전 금요일 날 우리 증시에서는 반도체가 내내 쉬다가 반등 좀 보여줬는데 그런 좀 서막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 생각 들고 다음 주에도 조선과 원전과 반도체, 특히 반도체 쪽에서는 우리가 수익 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전략이 부재하시거나 불안하신 분들 있으신데 또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도 세부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바로 지금 제 노란톡방에 꼭 들어오시기를 말씀 꼭 드립니다. 자, 또 중요한 거는 다가오는 핵심 이벤트를 봐야 돼요. 지금 방송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고 중요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 보면 자, GTC 2024 이벤트가 있어 여기서 HBM과 CXL 봐야 되고요. 또 3월 26일에 이때도 반도체 학회가 있는데 역시나 이때에도 중요하게 HBM과 CXL, 특히 CXL 쪽을 봐야 한다. 그래서 이미 제 노란톡방에서는요. 이미 어제 금요일 날에 해당하는 좋은 그런 종목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 다음 주에 기대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도 또 화요일에도 또 새로운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의견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도 다음 주에 이런 좋은 이벤트들이 있는데 또한 더 넘어가서요. 3월 중에 내내 반도체 관련해서 중요한 이벤트들이 모여있거든요. 나도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이제 3월 달에 4월 달에 반도체로 나도 참 재미보고 싶다. 나도 그런 수익 나는 즐거움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 노란톡방에 바로 지금 꼭 들어오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4월 달 것도 미리 제가 체크를 좀 해야 돼요. 4월 5일 날에는 미국의 암연구학회가 있는데 이미 한번 2월 달 말고 3월 초에 관련 종목들이 한번 올랐지만 지금은 좀 쉬고 있는 부분이죠. 저는 다시 한번 이 종목들이 또 기회 줄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제가 최근에 제 노란톡방 계신 분들께도 관련 종목해서 제가 GI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을 좋은 그런 가이드를 드린 적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저는 공략을 할 계획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이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성과 내고 싶으신 분들은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나 제 노란톡방 들어오시기를 말씀드리겠고 또한 4월 25일에 UAM 쪽 봐야 되고요. 또 4월 중에 STO 쪽 그리고 마지막에 우주와 항공 쪽 이쪽도 다 봐야 하는데 여기에서 다 수익 먹거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모두 다 제가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좀 재미있는 화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9년 동안 투자하면서 많은 성공 스토리를 쌓아왔죠. 또한 최근 3개월만 보더라도 방송과 제 노란톡방에서 정말로 많은 수익들을 드려왔어요. 수익에 대한 종목들을 가이드 드려왔습니다. 대부분의 중요한 저의 기법의 원천이 있는데 그 기법이 있다 하더라도 좀 이름을 붙이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름만 붙여봤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중절모를 쓴 사람들이 이렇게 이모티콘에 있네요. 이게 이제 우리가 큰형님, 큰형님이라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2000년 초반 때 야인시대 드라마 보면 한번 김도환이 우미관에 한번 나오면요. 모든 일들이 해결됩니다. 큰형님이 한번 이렇게 오시면 모든 일들이 깔끔하게 해결돼요. 주식에서도요. 종목이 횡보하다 하더라도
큰형님이 한번 개입하시면 이후에 주가가 큰 상승 흐름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체크하면서 성과낼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제목을 제가 큰형님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큰형님 들어오셨다 한다면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한 종목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 노랑톡방에서 제 큰형님 기법으로 이 나무가라는 종목을 한번 제가 자신 있게 기법에서 포착된 종목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나무가가 1월 18일 날 해당하는 이 위치에서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14,825원인데 그 전부터 큰형님들이 기관 순매수가 빨간색이거든요. 기관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큰형님들이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죠. 오랫동안 매집하고 있는데 주가는 크게 오르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타이밍 때 접근을 해요. 이 큰형님의 기법과 저의 또 차트적인 맥점을 결합을 해서 해당하는 위치에서 포착을 했고 포착한 이후에 2주일 만에 거의 58%가 넘는 큰 그런 흐름이 나오는 그런 기법의 원천, 그런 기법이 바로 큰형님 기법인데 이에 대한 자세한 사례들은 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 노란톡방에 오시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자, 조성일 전문가의 자, 큰형님 기법, 세부적인 기법 자료를 무료로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핵심 성장 테마 리포트도 더불어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도 반도체로 많은 그런 성과를 냈는데 또한 제가 19년 투자를 하면서 반도체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거의 원천이 제가 많이 기법이 있는데 올해에도 반도체로 내내 수익 낼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어떤 트렌드,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이미 제가 완벽 가이드를 영상 촬영한 게 있거든요. 지금은 비공개지만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께는 공개로 풀고 신청하신 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큰형님 기법 자료, 테마 리포트 자료, 또 반도체 가이드 자료, 돈 벌 수 있는, 나도 투자에 자신감 가질 수 있는 자료들을 세 가지를 무료로 드린다.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기를 꼭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또 이런 자세한 내용들과 또 큰형님 기법에 대해서 어떻게 또 봐야 되는지 자세한 내용들을 3월 19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제 노랑톡방 계신 분들께만 무료로 온라인 방송을 할 거예요. 근데 그때 3월 19일 날 매우 중요한 시간인데 세부적으로 언제 방송을 하는지 또 어떤 내용을 하는지 어떻게 참가해야 되는지 이 세부적인 그런 공지사항들은 오로지 제 노랑톡방에서 드릴 거니까요. 미리 지금 제 방에 오셔가지고 월요일도 재미있게 저와 함께 시장 한번 맞서 대응하시고요. 화요일도 재미있게 한번 저와 함께 보내시고 그러면서 화요일 날 함께도 무료 온라인 방송도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투자에 어려웠지만 이제부터 저와 함께 하신다면 이제부터 내내 정말 투자에 자신감 가질 수 있다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분석해봤고요. 또 전문가님이 여러분들께 주시는 선물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조성일 전문가님이 한 19년 정도 증권사와 자문사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시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FOMC나 뭐 반도체 학회, 암학회 같은 거는 매년 또 동일하게 있는 이런 이벤트다 보니까 이런 이벤트가 나왔을 때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하는지 그 20년간의 노하우 누구보다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께 시장을 정말 들어봐야 제대로 된 시장 분석 들어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낼 수 있는지 아이디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지금 주말에 함께하고 있는데 조성일 전문가님이 장중에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발생했는지 어떤 쪽으로 돈이 쏠리고 있는지 어떤 쪽으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장중에 정보 들어보셔야지 조금 더 뜻깊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더 자세하게 시장 정보 실시간으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 자세하게 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QR코드를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스마트폰 다들 지금 있으실 것 같아요.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먼저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어플을 켠 채로 지금 화면 가까이에 스마트폰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링크 하나 뜨실 거예요. 링크 클릭하시면 조성혜 전문가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어떤 거 받아보실 수 있는지 먼저 안내 도와드릴게요. 우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시장 정보 그리고 어떤 종목 봐야 하는지 장중에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또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조성혜 전문가님이 지금 시장에서 제일 핫한 테마 아무래도 반도체인데 또 반도체 스페셜리스트세요. 반도체 2024년에는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어떤 종목들 봐야 하는지 핵심 트렌드 관심 종목 완벽 가이드 자료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 자료 무료로 저희가 전달드릴 거고요. 또 조성혜 전문가님만의 기법이죠. 큰형님 기법 자료도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또 3월 19일 화요일에 온라인 공개방송 진행하신다고 해요. 최근 전문가님이 온라인 공개방송 하시면 400분 가까운 시청자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온라인 공개방송에서 저희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조금 더 깊은 내용들 들어오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 공개방송까지 무료로 참여해보세요.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캔하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문자도 저희 받고 있습니다. 문자 통해서 조금 더 편하게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문자 번호 샵 3772번입니다. 건당 100원 발생하고요. 조성일이라고 전문가님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전문가님,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도 많은 분들이 주말 아침부터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떤 도움 주시는지 어떤 선물 주시는지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네, 한 번 더 좀 말씀드리면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최근에 한 3개월 동안 많은 수익을 드렸고 또 19년 동안 정말로 많은 성공 스토리를 냈던 그 중요한 기법, 큰형님 기법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어떤 종목들이 포착이 되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 드리고요. 많은 시장의 출렁거림 때마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도 드리고 혹시나 정말 수익 낼 수 있는, 돈 벌 수 있는 자신감 가질 수 있는 자료들도 드리니까 제 생각에는요.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 안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오신다 한다면 그때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기 전과 들어오고 나서의 투자에 대한 그런 자신감과 성과는 정말 달라질 거예요. 한번 보세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주일만 보시면 알 겁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이 시간에는요, 제가 한 20분 좀 내외 시간 동안에 제가 어떤 투자 마인드와 또 어떤 기법으로 19년 동안 많은 성공을 해왔고 지금도 여러분들께 앞에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는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니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꼭 집중해 주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제가 투자를 하면서 이 월가의 영웅이었던 피터 린치, 이 성공한 이 월가의 영웅의 많은 명언들을 정말로 귀담아 들으면서 이제 실제로 매매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명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 자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잘 모르는 회사에 또 공부도 하지 않고 투자했기 때문이다. 매우 중요한 말이죠. 그만큼 열심히 정말로 치열하게 공부를 했다면 시간 투자했다면 그러면 증시와 그 종목의 주가가 일시에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마음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죠. 근데 물론 공부한 것도 매우 정말 중요한데 이 월가 영웅이 하는 얘기 뭐냐면 불안하면 안 된다. 이 얘기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여기서 더욱더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거죠. 자, 투자할 때 마음이 불안하면 모든 일을 그르칩니다. 투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일이 마찬가지죠. 더더욱더 매우 소중한 돈을 다루는 일에서 매매를 할 때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모든 게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의 기법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마음 편하게 매매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게 바로 돈 벌고 싶다면 필요한 이 부분이다. 몇 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전문가님, 그럼 마음 편한 매매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중요한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마음 편한 매매하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이 이거예요. 잠시 시장과 종목이 좀 위아래로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물론 매매하자마자 바로 오르면 좋죠. 하지만 100종목이면 100종목 다 매매할 때마다 바로 오르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당연히 투자하다 보면 횡보할 수도 있고 눌릴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주식시장이니까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마음 편하게 하려면 일단은 성장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산업에서 그 종목이 이익 성장세가 매우 뛰어난 기업이어야 돼요. 일단 이 두 가지는 무조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1, 2번은 좀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많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공부는 제가 합니다. 네, 제가 해요. 그래서 2,500개 되는 많은 종목 중에서 1번, 2번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조건은 제가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3번. 이 종목들 중에서 저의 기법인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큰형님. 큰형님이 야금야금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종목. 그 종목을 고릅니다. 이것도 사실 제가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제가 합니다. 그 종목에서 21선 생명선 근처에서 안정적인 위치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런 네 가지 플로우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최근 2, 3개월만 보더라도 제가 상당히 많은 성공 스토리를 써왔습니다. 예, 기대해 주세요. 매우 쉬워요, 근데요. 또한 제가 이 큰형님 기법을 하기 위해서 그날 장 마감하고 나면요. 2,500개 되는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이미 만들어놓은 거의 세부적으로 한 50개가 넘는 그런 그 지표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큰형님이 들어오는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에 대한 저의 가중치를 계산한 세부적인 지표가 50개가 있는데 50개 지표를 빠르게 돌려서 바로 장 끝나면 제가 갖고 있는 엑셀에서는 표현을 해줘요. 점수로. 그래서 최근 10거래일 동안 특히 기관 큰형님들이 가장 강하게 매수하면서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그 종목들의 순위가 저는 바로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요. 이거 한번 알려면 장 끝나고 나서 한 4시간, 5시간, 10시간 걸려도 힘든 거예요. 저는 5초면 끝입니다. 저의 19년 노하우가 다 담겨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클릭만 하면 오늘 장 마감한 다음에 앞으로 돈 벌 수 있는 확률 높은 종목들, 큰형님 들어온 종목들이 저는 5초 만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저는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자신감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부터는요. 그러면 제가 한 10가지 예시를 드렸어요. 가져왔습니다. 사례는 더 많은데 10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2개월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저의 이 큰형님 기법을 통해서 실제 방송과 노하우톡방에서 어떤 성공 스토리가 나왔고 어떤 부분이 나왔는지 그런 흐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정말로 재밌으면서도 자신감 있으실 거예요. 한번 기대해 주세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나무가입니다. 나무가는 보세요. 자, 이 빨강색은 기관 큰형님들의 물량을 매집하는 부분이고 파랑색은 외국인 형님들의 물량인데 저는 조금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빨강색, 이 기관 큰형님들의 그런 매집을 더 많이 중요합니다. 보는데 보세요. 자, 주가가 횡보할 때 작년 11월 달부터 갑자기 빨강색 그래프들이 쭉 상승하고 있죠. 기관 큰형님들이 합심을 해서 물량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런데 그 모으는 기간 동안에 주가를 크게 한번 폭등시키지 않고 주가는 그 기간 동안에 지루하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유 나무가 기관들이 매집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주가 뭐 움직이지도 않고 이거 뭐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에이 이거 뭐야 하면서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미없다고 그냥 패스합니다. 그런데 제 큰형님 기법에서는 해당하는 이 위치에서 잡았어요.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때 1월 18일 날 14,820원 이 라인 때 포착이 됐고 그 이후에 큰형님들이 물량을 더 사면서 2주 만에 58% 상승 흐름이 나오는 종목이 제 기법에서 나왔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네요. 아, 큰형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큰형님들이 또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 잡는 포인트는 이건 제가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기법이 매우 쉬워요. 쉬운데 또 다음 볼게요. 두 번째로는 자 PSK홀딩스예요. 이 종목은 사실 제가 2월 달 초 때 제가 이데일리 방송에서도 자신있게 말씀드려서 그때에도 50% 넘는 상승이 나왔던 그런 흐름인데 제가 제 노한톡방에서도요. 12월 27일 날 포착이 된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보세요.
12월 초부터 갑자기 내내 팔던 기관의 큰형님들이 물량을 모아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그 기간 동안에 횡보하고 있죠. 이런 안정적인 타이밍 때 잡을 줄 알아야 한다. 또한 큰형님들이 모아가고 있는 그 단가보다도 낮게 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포인트다. 이 분석은 제가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큰형님들이 모아가고 있고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뭐 잠시 뭐 저 PBR 트렌드는 뭐든 하면서 좀 이렇게 횡보했지만 자 결론은 뭡니까? 이때 안정적으로 접근해서 뭐 2개월밖에 안 된 시간 동안에 무려 최대로 57% 상승 흐름이 나오는 종목을 매우 안정적인 위치에서 마음 편하게 접근했는데 불안하지 않고 편하게 했는데 이런 흐름이 나온 종목들이 큰형님께서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들이에요. 적용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네, 뭐냐면 아무나 아무 종목이나 이런 패턴 나왔다고 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장 스토리가 되고 또 이익 전망이 좋고 펀더멘탈 뛰어나고 그런 종목들을 먼저 골라놓고 그 종목에서 큰형님이 사는 종목들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고르는 거는 다 수많은 스터디는 제가 해요. 제가 하고 큰형님 매집과 들어가는 포인트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럼 할 게 없네요.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귀담아서 집중해서 그냥 따라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 이 제어터에 오기 전과 저와 함께하는 그 이후에는 많이 바뀔 거예요. 그 부분 한번 잘 보세요. 다음 예시 보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최근 예시입니다. 자, TCC 스틸이에요. 이 종목도 제 큰형님 기법에서는요. 2월 8일, 8일 나왔는데 자 보세요. 그전부터 내내 관심 없던 기관이 12월 중순부터 드디어 물량을 쭉 큰형님들이 매집하고 있죠. 그렇죠? 크게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그런데도 주가는 이전에 있었던 횡보를 벗어나지 못하고 또 횡보하고 눌리고 또 올라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횡보하고 있죠. 큰형님들이 물량을 많이 사고 있는데 횡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확인하고서 타점을 잡았죠. 이 종목은 특히 또 2차 전지에서 테슬라와 삼성 SDI와 LG 엔솔이 주력으로 이제 할 걸로 보여지는 4680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의 중요한 종목, 니켈 도금 강판을 만들기 때문에 이 종목을 안 보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수급과 타점이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저의 이 큰형님 기법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큰형님들이 미리 들어왔고 2월 8일 날 제 기법에서 해당하는 위치에서 포착이 되었고 그 이후에 1, 2주 만에 최대 49%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사실 이런 흐름들이요. 수시로 나와요. 수시로. 네. 저도 더 놀랄 만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꼭 함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내용 볼게요. 네 번째예요. 이제 10가지거든요. 네 번째 내용입니다. PHA라는 종목도 있어요. 이 종목도 보세요. 포착은 여기서 됐지만 그 전부터 기관 형님들이 9월 달부터 꾸준히 물량을 매집하고 있죠. 일부러 주가를 띄우지 않으면서 쭉 모으고 있습니다. 거의 한 3개월, 4개월을 모으고 있네요. 큰 형님들이요.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죠? 그런데 모으는 기간 동안에 주가는 올라가지 않고 쭉 횡보하고 있죠. 이런 타이밍은 정말로 좋은 타이밍이에요. 우리가 안정적으로 들어가면서 좋은 수익을 추구해 볼 수 있는, 목표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의 큰형님 기법에서는 형님들이 4개월 동안 모아놓고서 이 위치에서 포착이 되었고요. 이후에 횡보 좀 하다면서 바로 이렇게 2월 초에 큰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1월 10일 날 포착된 이후에 뭐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최대 38% 정도.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이 정도로 한다면 우리가 한번 이 큰형님 기법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수익 나는 종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의 이 큰형님 기법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주목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외국인 형님들이에요. 네, 외국인 형님들인데 파란색이죠. 12월 중순부터 갑자기 외국인 형님들이 파란색이 쭉 물량을 사고 있죠. 그러면서는 해당하는 이 위치, 1월 15일 날 17만 5,300원에서 포착이 되었고요. 이후에 갭상승하고 큰 상승 나오면서 1월 15일부터 한 달밖에 안 되는 2월 15일까지 또 가더라도 40% 흐름이 나왔는데 놀랄 것은 뭐냐면 한 달밖에 안 되는 40%지만 더 나아간다 한다면 3월 8일에는 무려 40만 원이었죠. 만약에, 이건 예시이지만 만약에 1월 15일 날 접근해서 3월 8일이었다면 거의 뭐 두 배의 반 이상이죠. 그런 종목에 대한 매우 중요한 바닥권을 큰형님 기법에서는 이미 나왔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제가 봐도 참 놀랐습니다. 네, 놀라워요. 다음, 최근 내용이에요. 자, 이수 페타시스. 이 종목도 큰형님들이 12월 초부터 기관 형님들이 물량을 쭉 사고 있죠. 매집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기간 동안에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은 매우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제가 2월 13일 날 해당하는 기법에서 이 위치에서 포착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2주일 만에 뻥 상승 나오면서 최근 8개월 동안 횡보했던 그 부분이 제가 포착한 이후에 바로 거래량 터진 거예요. 이런 시점까지도 제가 이 기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또 우리는 이런 또 힘을 받으면서 아 형님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면 돼요. 기분 좋게 우리가 또 매매해보면 됩니다. 큰 형님들이 참 감사해요. 예, 그렇죠? 이 종목도 2월 13일 날 포착된 이후에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최대 33% 또한 8개월의 횡보를 뚫어주는 모멘텀이 그 직전에 잡았고 나왔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펜트론 최근 내용인데요. 2월 18일 날 포착된 종목인데 보시면 팔던 기관이 또한 2월 초부터 큰 형님들이 물량을 또 쭉 모으고 있네요. 모으면서 주가는 올랐는데 2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보면 큰 형님들은 물량을 더 모으고 있는데 횡보하고 있네요. 이때가 타이밍입니다. 형님들이 물량을 더 모으는데 횡보하고 있어? 주가가 눌려? 어? 찬스네? 이렇게 볼 수 알아야 되거든요. 포착이 되었고 일주일 만에 최대 30%. 이 정도면 정말 기대가 되죠. 이런 종목들이 사실 매 일마다 또 매 주마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함께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빨리 노아톡방에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즐거운 흐름들에 함께 저는 참여하시기를 좀 권장드려요. 그렇죠? 자, 최근 내용입니다. 자, 퀄리타스 반도체도 3월 12일 날 포착된 이후 형님들이 다시 한번 빨간색 형님들이 사면서 좋은 모습 보여서 단 2거래일 만에 10%의 좋은 흐름이 나온 종목이었고요. 또한 세진중공업은 3월 14일 얼마 전 이번 주였죠. 얼마 전에 또 들어간 얼마 전에 포착되었는데 빨간색 큰 형님들이 2월 말부터 물량을 쭉 사고 있는데 주가는 횡보하고 있다. 아, 좋은 타이밍. 그렇죠?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1월 말부터 형님들이 물량을 쭉 사고 있는데 주가는 2월부터 횡보하고 있다. 좋은 타이밍. 그 이후에 큰 장대 양봉. 그렇죠? 자, 프로텍도 3월 초부터 형님들이 쭉 물량을 사고 있는데 주가는 횡보하고 있다. 좋은 타이밍. 마지막입니다. JNTC 같은 경우에도 큰 형님들이 2월 초부터 해서 물량을 쭉 사고 있는데 주가는 2월 말부터 횡보하고 있다. 역시나 좋은 타이밍. 그렇죠? GI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큰 형님들이 2월 말부터 갑자기 물량을 쭉 사고 있는데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움직임이 작다. 좋은 타이밍. 바로 이후에 3거래일 만에 18%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에 대한 종목이 제 큰형님 기법에서 수시로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말씀드려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일 전문가의 이런 큰형님 기법, 정말 즐거운 매매지 않습니까? 이런 기법에 대한 자료가
상세하게 만든 자료가 있거든요. 이 자료를 궁금하신 분은요,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자료를 무료로 드리고, 또한 다음 주 19일 날 화요일 날에도 이 기법 관련해서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지도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입을 이렇게 벌리시면 떠먹여 드리듯이 해당하는 종목들에 대한 리스트도 제가 한번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요. 더불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자료뿐만 아니라 성장 테마 리포트도 무료로 드리고, 반도체 올해 무조건 투자해서 돈 벌 줄 알아야 되는데 어려우신 분들 반도체 완벽 가이드 영상도 이미 있으니까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비공개인 영상을 공개로 풀어서 신청하신 분들께 드릴 수 있으니까요. 나도 한번 다음 주부터 3월, 4월, 5월 내내 돈 벌고 싶다, 용기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요, 바로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돈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이제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들어오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20년 가까이 증권사에서 계셨던 주석희 전문가님, 베테랑 중 베테랑 전문가님입니다. 이 큰형님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어요. 아무래도 여기에는 핵심이 바로 수급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만의 그 지표가 있어요. 수급을 분석하시는 지표가 있는데 여기 통해서 부합하는 종목들을 가지고 수익을 내신 걸 확인을 해봤습니다. PSK홀딩스 HBM 관련된 종목인데 저희 방송에서도 공략주로 주셨던 종목이거든요. 너무나 좋은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어떻게 발굴하는지, 또 큰형님 기법에 부합하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자세하게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함께 보시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릴 거고요. 아마 오늘의 마지막 안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방송이 이제 한 8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방송 중에만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어놨거든요. 서둘러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시면 누구든지 전문가님의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를 먼저 실행을 시켜주시고요. 카메라를 켠 채로 지금 화면에 저희가 QR코드 띄워놨거든요. 카메라를 화면 가까이 가져다 대시고 잠시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안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직접 해봤는데 한 2초 정도 기다리시면 링크 다 나오실 거예요. 링크 클릭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 저희가 4949 걸어놨어요.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니까 바로 들어와 보시고요.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저희 계속 문자 받고 있어요. 문자에 조성일이라고 전문가님 이름 적어서 보내주세요.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만의 큰형님 기법 자료 무료로 드릴 거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이건 것 같습니다. 2024년의 핵심 트렌드는 아무래도 반도체가 될 것 같은데 반도체 투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님만의 20년 노하우를 담은 영상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받아보시고 반도체주로 어떻게 수익 낼 수 있는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또 다음 주 화요일에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시잖아요. 어떤 네. 내용 들어볼 수 있나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네. 저의 많은 수익을 좀 드리고 있는 성공 스토리가 많은 큰형님 기법 네. 그랬을 때 화요일 날 장 마감 때 그때를 기준으로 또 어떤 종목들이 나오는지 그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매우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네. 네. 최근에 말씀 네. 주세요. 아, 그리고 저 지금 시간이 지금 네. 한 5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오늘 좀 이제 또 드리고 싶은 종목 두 가지를 좀 네. 설명드리면서 좀 마감하려고 합니다. 바로 네. 좀 이어 볼게요. 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JNTC와 세진중공업인데 포함해서 제가 한 4분 정도만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역시나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상세 내용 말씀드릴 거고요. 두 종목 모두 다 기대해 주세요. 얼마 전 금요일 날 마감 기준으로 저의 큰형님 기법에 제대로 부합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JNTC인데요. 뭐 세부 내용들은 역시나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고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점점 이 종목은요. 이제 스마트폰에 커버 글라스, 강화 유리를 납품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특히 중국 쪽 화웨이 쪽에 납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웨이가 올해에도요, 다양한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또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출시할 계획이 상반기, 하반기 다 있으면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투자 포인트는 최근에 애플이 중국 로컬 시장에서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 애플의 부진한 그런 부분들을 화웨이가 더욱더 물량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또한 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있으면서 지금 최근에 조선 분야도 그렇지만 미중에 대한 그런 긴장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국 내에서 팔리는 애플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그런 이슈도 있을 수 있겠죠. 점점 격해지면 그럴수록 그런 이슈에서 이 JNTC는 더욱더 화웨이의 많은 물량들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있는 그런 트렌드다 말씀드리고 이 종목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먼저 이익에 대한 전망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이익이 무려 214%. 정말 올해 정말 이익이 폭증할 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가지고 온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에서 우리가 마음 편한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이런 종목에서 이렇게 큰형님들이 2월 초부터 쭉 물량을 매집하는 그 이유도 이런 겁니다. 매집하고 있는데 주가는 최근에 뭐 횡보하다가 올랐지만 또 빠지고 있죠. 좋은 건 뭐냐면 큰형님들이 내내 사고 있는데 주가가 최근에 2주 동안 상승했다가 눌렸고 올라갔는데 이런 국면에서도 물량은 큰형님들이 사고 있다. 이런 포인트 매우 중요한 포인트고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꼭 들어오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세진중공업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도 하나인데 이 종목은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납품을 하고 있는 것들이 선박에 장착되는 뭐 데크하우스나 또는 이제 LNG 운반선에 들어가는 탱크. 네, 올해 기본적으로 우리 조선사들이 친환경 선박이 많이 더 발주가 더 될 거예요. 거기에서 이익이 증가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최근 미국이 중국에 대한 조선을 때리면서 국내 조선 업계가 더욱더 중국 물량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전기이기 때문에 올해 세진중공업의 이익은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스토리가 열리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도 내내 이익이 올해 23%, 내년에 36%, 계속적으로 이익이 복리로 증가할 수 있는 정말 성장 스토리를 구가하는 그런 기업을 가지고 왔고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큰형님들이 물량을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큰형님들이 2월 중순부터 물량을 쭉 사고 있는데 주가 보세요. 2월 말부터 6,000원을 못 뚫고 횡보하고 있죠. 이런 타이밍입니다. 이런 타이밍을 꼭 체크하시길 권장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JNTC, 지금 말씀드렸던 세진중공업, 종목들 다 큰형님 기법에 알맞은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 세부적인 그런 종목에 대한 스토리들, 또 어떻게 봐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그 분들께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조성혜 전문가님의 공략주가 공개가 됐습니다. 두 종목이에요. JNTC, 세진중공업 이렇게 두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바로 다음 주 월요일에 공략하시는 게 아니라요. 전문가님이 언제 접근하고 언제도 팔아야 하는지 자세한 전략을 쥐고 계세요. 이 전략 들어보시고 안전하게 매수매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안내 드릴게요.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이 두 종목에 대한 전략 실시간으로 장중에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셔가지고 스마트폰 통해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문자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조성일이라고 보내주세요. 건당 100원 발생하고 있는데 전문가님의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이 종목들 실시간 전략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성일 전문가와 주말 아침 스탁필드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여러분들 시장에도 도움되는 종목들 많이 주셨는데 다음 주 주말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할 거니까요. 또 다음 주도 채널 고정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주말 잘 보내세요. 네, 잘 보내세요. 네. 조성혜 전문가님과 함께 스타필드도 여기서 또 물러가려고 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도 저희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고맙습니다.